내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보면은 아직도 나가 달못 찾는 느낌이야. 이 길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지 맞는 건지 내가 잘 선택했는지 맨날 그 고민만 하는 것 그럼 끝도 없어. 몰라 지금 본인은 어쨌든 길은 나쁜 길은 아니다 그래. 그래서 올라가서 자꾸 움직여서 윗선으로 자꾸 움직여야지. 머리는 있어. 근데 본인이 몰라 요즘도 노력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못 느껴? 응? 몰라 지금 잘 봐. 작년하고 응? 작년부터 지금 올해를 넘어오면서 더 이게 더 심각해진 거야. 응? 작년 가을부터 그 느낌 많이 안 들었어. 딱 잡아. 지금 내가 이걸 그만둬. 할게딱 마땅치 않아. 안 그래? 원래 큰 사업사주는 없어. 사주에 공돈은 없어. 뭐 따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석사를 지금 하고 있고 박사를 잡아야지. 근데 왜 자꾸 그 기도에서 본인이 내 자신을 왜 다보고? 그래서 공부를 어째 보면 본인이 조금 더 남들은 평범하게 간다는 좀 늦게 가 솔직한 얘기로. 그 느낌 안 들어? 그런 편에 속하긴 응. 하죠. 왜냐면 본인은 꼭 결과를 앞두면 꼭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린단 말이야. 확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코앞에 두고 맞냐 안 맞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남들은 일단은 가고 결정을 하는데 너무 가는 길이 더뎌. 본인 스스로가. 왜 생각이 많다는 거야 이거는. 그 자신이 확 자신이 안 들어.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 볼때 그러잖아.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서 원래는 본인은 학위는 받아야 돼, 정확하게. 석사 말고 박사를 받아. 그래서 원래 이제 학 공부기를 더해서 움직여서 그걸 만들어 놔야지 본인한테 괜찮은 거. 그게 나중에 후회를 하지 올해 29? 네. 그래서 8, 7, 8, 9수. 이제 올해는 9수란 말이야. 9수를 잘 넘어가야지 서른에 내가 자리 잡는단 말이야. 서른 중반에. 이때 자리 못 잡으면 내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래서 7수 때부터 27대부터 내 운이 잘못하면 꺾이는 거야 지금. 내가 못 잡으니까. 사람이 운이 왔을 때딱 잡는 사람이 있고 운이 왔을 때못 잡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자꾸 본인의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 거야 이렇게. 원래 큰 공무원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옛날엔? 일단 공기업보다는 그냥 이제 사기업, 그러니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뭔가 발전적이고 되게 좀더 이렇게 큰 꿈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이제 연구소 연구소. 쪽이다 보니까 지금 연구 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더 공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일반 기업에서 이제 조금 더 일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두 개가 이제 고민인 거긴 하거든요.
원래는 몰라. 지금은 어쨌든 학위는 받아놔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원래 따지면 몰라. 본인은 공기업 가는 게 낫대. 근데 박사라냐 석사라냐 달라요. 또 대우도 다르고. 안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만 더올 내년은 공부해서 학위를 따노래. 그래놓고 몰라. 공기업 들어가자 자꾸 그랬거든. 들어가서 자꾸 내 명예를 자꾸 펼쳐라 그래. 사기업 가면은 어쨌든 본인이 저거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 본인하고는 원래 사주상 보면은 공기업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움직여 놓고. 개인적인 것보다 단체적으로 다 뭔가 만들어서 해놓는 게 본인한테는 사주에 더 좋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본인 들어왔을 때 그래. 공기업까지 하고 공부 좀더 하자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박사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뭐 최소 이제 한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남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좀 결혼에 관련된 게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 지금이 29이고 학위를 마치면 한 24 서른 정도. 셋, 넷. 네, 한 빠르면 셋을 확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데에서는 그건 조금 힘들고, 네, 그래서 박사가 되면 이제 나이가 한 중반 정도, 이제 서른 중반 가까이 되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언제쯤 뭐 결혼에 원래 따지면 본인도 결혼하려면은 아직도 6년, 7년 남았어. 너무 일찍 가면 본인은 이별살이 있어, 이별살. 본인도 외골수야. 보수적이란 생각 안 들어? 보수적이요?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근데 자기는 아니래. 본인도 본인 주장이 정확해. 그죠? 지금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자친구는 한번 싸울 때 봐봐. 서로 안 져. 서로 말이 맞지. 근데 본인은 보면 본인이 진다고 그러지, 져준다고 그러지. 그저 여자친구도 일찍 가는 사주는 한데. 저기도 원래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도 나갔다 와야 되고. 결혼하고 움직이는 거 자기네들 그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아. 그리고 몰라. 결혼을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 자꾸 그래. 요즘은 일찍 안 하잖아 솔직히. 뭐 기본 요즘은 35, 36, 37이 요즘 거의 다 그때에 막 자기 거다 움직여 놓고 뭔가 해 놓고.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본인은 몰라. 공부해서 학위를 따라 하니까 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건 본인이 좀만 조심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자꾸 여기서 또 갈팡질팡하면은 어차피 지금 일도 하는 거 아니야 같이? 그냥 공부 만난 거 공부만 하는 거야? 같아요. 응? 그럼 학교에서 그런 연구만 하는 거야? 네, 연구 뭐 대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은 하기는 해서. 응. 근데 왜큰 장학금을 못 타? 아니요, 있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갈 길이 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박사를 하고도 이제 또 근데 박사. 형더 해야 되잖아.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석사를 이제 마치면은 박사를 마치고 취업을 바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은 할수 있어. 취업은 나가. 근데 본인은 또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공부가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좀 되게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좀 갇히는 느낌? 네네 그런데 계속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도 하고 좀더그 그렇죠. 그냥 이제 책상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좀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또 나가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응? 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팔자는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제 길은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가는 게 본인하고 원래 더 맞는 거다. 아니다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 괜찮고 우리는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학위를 박사까지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결혼은 아직 본인 6년 정도 남았어. 그러려면 본인 하겠다고도 뭔가 다 만들 수 있어. 이제 내가 박사하겠다 할때 그냥 박사만 하는 건 아니고 공부도 하고 조금 소일거리도 하고. 근데 본인 볼때 이제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이게. 근데 멀리 보면 그래. 멀리 40대, 50대, 60대를 보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자꾸 가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면 본인이 힘든 거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얘기는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원래 잘못하면 본인 내후년에 결혼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결혼하면 후회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본인이 앞을 내다 펼쳐놓지도 않고 내 길을 가놓으면 본인이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약간 올해 좀 조심해야 이제 되겠구나. 올해는 이제 음력 5월 달에는 어디 여행 가지 말고. 그리고 3월 달, 7월 달에는 이제 지금 위에서 가르쳐 준 사람 있지.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 그럼 내가 손해를 잡고. 음력 3월, 7월. 그러니까 양력은 4월 달, 8월 달쯤 될것 같아. 그때는 이제 본인이 많이 조심해야 돼. 말 실수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장 관리 좀 잘하고. 장이 되게 예민한 건 알아? 아니요. 몰라. 그런 거좀 조심하는 게 본인한테 괜찮고. 그리고 지금 운전하는 거 따로 있어? 운전이요? 네네네. 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음력 4월 달, 5월 달은 절대 술 한잔 먹고도 운전대 잡지 말고. 괜히 남 차도 조심하고 남의 차도. 그때는 내가 거리에 홍역이란 말, 나쁜 일이란 말.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본인이 잘 넘어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8, 9월 달에 내 마음 정리 잘해라 그래. 마음이 뜬다 이거야. 그러면 내 갈 길을 못 잡는다 그래. 그게 본인의 9수의 고비에 흔들리는 거야. 그거 잘 잡아놔야지 본인 앞길이 편안한 거야. 그것만 잘해놔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아직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 해라 그래. 올해까지 연애를 해보고 내년 초까지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안 늦는다 그래. 둘다 일찍 결혼하는 사주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셨죠?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 좀더 해요. 네. 알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죠? 네. 네.